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 방송 올리브 노치의 옆집 언니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칭찬해. 이게 아이 둔 부모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쉬는 날 쉬고 오면은 더 힘들죠. 더 피곤하죠. 네, 빨리 출근하고 싶고. 출근했는데 더 피곤하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데요. 남자분들은 이런데요. 출근하면은 이제 출근했으니까 쉬어 이렇게 하고 퇴근할 때 이제 고생하고 이렇게 한대요. 집에 가면 더 힘들다고. 일하는 게 더 편하다. 예, 그러니까 좀 네. 집에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네. 너무 아니 우리 다산의 여왕님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네? 네, 저는 반쪽인 것 같진 않은데 이번에 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요일 아니죠 어저께까지 화요일까지 우리 녹음 날짜 아이고 언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베테랑이 아니라서 이런 걸 잘 못하네요. 남편이 없었거든요 집에. 회사 진짜? 가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독방 육아를 4일 동안 하는데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 밥은 잘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또 셋째 때문에 너무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네.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었으나 제가 직접 요리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찬 가게 가서 먹었어요. 반찬 가게. 오늘 주제랑도 굉장히 잘 맞네요. 마치 짜여진 것처럼 얘기가. 아니 근데 진짜 반찬 가게를 제가 처음 가봤는데 네. 이전에도 이게 어머님이나 엄마가 이렇게 반찬 가게 지나가다 조금씩 사오시면 맛만 봤지 이렇게 제가 대놓고 잔뜩 사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 괜찮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네. 그거잖아요. 아이가 먹을 음식을 직접 주제가 이제 해 먹어야 되냐? 아니면은 사 먹어도 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제 뭐 이유식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반찬까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이유식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저는 잘 안 사서 먹이거든요. 직접 해 먹이는 편이라서. 그렇죠. 해먹이는 제일 좋죠. 네. 저도 첫째, 둘째 다 그래요? 예. 의외네. 그쵸.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셋째는 못하겠어요? 셋째는, 근데 제가 첫째, 둘째는 어쨌든 회사를 바로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유식을 해먹이고 뭐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셋째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뭘 계획한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먹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굉장한 의무감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해먹어야 된다. 한 5년 전이었으니까 뭐 이유식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때만 해도 대부분 직접 해서 먹이는 게 한창 트렌드였던 옛날이에요. 네. 네. 거버 같은 거 먹이다가 그거 안 좋다. 뭐 우리가 직접 해서 먹여야 된다. 그래서 직접 해먹였던 때라서 어떻게 했냐면 쌀가루를 씻고 말려 새벽에 말려서 빻아가지고 방앗간이에요? 어디 뭐 농장 같은 데 가서 아니 근데 진짜 그때 그랬어요. 진짜 빻아가지고 맞아요 빻아서 했어. 빻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돌려서 믹서기를 해도 그러니까 믹서기를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마 고기 한복 입으시고 그래서 빻았어요. 근데 그게 절구통에 담아서 빻으셨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트에 가면 빵 쌀도 팔아요. 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모르셨어요? 네. 왜냐면 남들은 다 알았는데 육아 카페 활동 같은 것도 안 했었고 저는 그냥 생으로 저 혼자 했으니까 왜냐면 그런 거 할 정보를 취합할 겨를도 없었어요. 혼자 애를 보니까 진짜 무식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보다 훨씬 똑똑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믹서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믹서기로 갈아봤는데 믹서기도 잘 안 갈리더라고요. 오래 불려야 돼요. 믹서기에 갈라. 근데 이게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만들은 좀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많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맞는다는 그때는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찬 몇 개 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그때 이유식 때랑 비교.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항상 긍정적이시네요. 몸이 굉장히 계속 편해지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저는 다지기도 정말 빨리 하거든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다지기를 칼로 다 했으니까. 왜냐면 곰돌이 다지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죄송한데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기기 좋은 거 많아요. 줄 땡기면 막 갈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별로예요. 나는 그거 별로였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내가 그냥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유식 열심히 하셨구나. 방아로 찍고 하면 아래층에서 연락 오지 않나요? 방아 시끄럽다고? 아 시끄럽게 안 하죠. 아 근데 이게 시끄럽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다가 해도... 다 이거를 해놓고
와, 저 매트. 그때 생각하는데 저 예전에 큰애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윗집에 애기 엄마 있었거든요. 진짜 그 방아 찌는 소리가 네. 와 이유식을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 건지 절구통을 쓰셨나 봐요. 진짜 그 집도 그렇고. 아니 근데 저희는 그 침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침대 위에 이제 매트가 라텍스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찌우니까 침대 지금도 쓰고 계시나요? 네. 괜찮네요. 근데 그게 이미 약간 완전히. 불린 거잖아요. 불린 거라서 이게 이렇게 밀면서 으깨는 거지 이렇게 쾅쾅쾅 찢는 게 아니에요. 네. 부러져 있어서. 어쨌든 상당히 정성이셨네요. 진짜로 한복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애기들이 이제 동갑이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이렇게 뭐 어디요? 둘째가? 나 우리 첫째가 있잖아. 아니 그때 그 이렇게 뭐죠? 도자기로 만든 그래. 거지. 그래. 맞아요. 이렇게 빻는 거. 네, 빻는 거. 절구통. 어. 그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그거를 샀죠. 나무로 된 요거. 네, 맞아. 그거를 저도 사서 거의 보관만 해놨죠. 네, 저는 요즘에도 마늘 같은 거 빨 때 쓰긴 쓰거든요. 마늘도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빻죠. 네. 아, 저도 마늘 빻았었어요. 아, 빻았으면 좋죠. 네. 맛있어요, 그게 더. 맛있는데 힘들죠. 그 이걸 빻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요즘 엄마들은 좀 아니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때도 막 남편이 냉동실에 얼리는 것도 싫어했어요. 영양성 파괴된다고. 그래서 그때 해서 아침 거 점심 거 넣고 이렇게 냉장 보관만 가능할 정도의 제 생각엔 이거 확신하건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약간 병이 집에서 아마 계량 한복이라도 입고 있을 겁니다. 아니, 재료는 미리 만들어서 그 얼음 트레이에다가 그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한창 그때 엄청난 네. 엄청난 혁명이었잖아요. 엄마들 엄청 사이에서 엄청 팔았잖아요. 인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이 그런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희 집 전자레인지도 없잖아요. 아 지금도 없어요? 네. 없나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도 싫어요. 냉동만도 안 드시잖아요. 네. 당초 이 집은 만두를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는 집이니까요. 거기도 조선시대 같네요. 세국정책이네요. 세국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유식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판 이유식은 네. 네 개를 사봤어요. 유명하다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걸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나 그거 맛은 못했어요. 아 저희가 뭐 우리 시리님이랑 같이 또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시험 대상으로. 맛도 생각보다 고기 향이 아, 그리고 굉장히 포만감이 있고 네. 고기 향이 많이 나. 그러니까 음식에 왜 육개장 같은 거 보면 대량으로 하면 맛있잖아요. 훨씬 그렇죠. 네네. 고기에 딱 맛이 그 느낌. 그래서 고기 향이 많이 나서 애들도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맞아. 어른들도 이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겠지만 아니 어른들도 먹는다고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맞군요, 해서 제 예상에 네, 어른들이 그거를 먹고 그게 부족하니 거기다 밥이랑 뭐 신김치 같은 거 더 다이어트 안 될 것 같은데 네, 밥에 신김치 아니 근데 다이어트식으로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들더라고요. 간을 아예 안 했어요? 아니 간이 조금 돼 있어. 나트륨 함량이 조금 약간 있어요. 아주 소량. 근데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른들이 먹기엔 분명히 되게 정말로 저염이니까 다이어트에 새로운 발견이네요. 아니, 그리고 네. 건강식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영양소는 그렇죠. 다 제대로 들어가요. 재료들이 좋더라고요. 다 유기농이고 유기농에, 뭐 소고기도 한우. 가격은요? 가격은 뭐 사신 분이 아시겠네요. 하나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정말 싼 건 한 3,000원도 하고요. 아, 개당 그 정도 하나? 네, 개당. 그게 한 통이 한 번 먹었을 때 130g에서 150g.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먹죠. 한 번에 못 먹겠더라고요. 많이 안 먹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도 남아야죠. 한급 팔아가지고 뭐 1,000원 주고 팔아서. 아니 근데 그거를 보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나눠서 덜어놓고 덜어놔라 이렇게 돼있지. 옆집 언니는 직접 만들어봤잖아요 이유식을. 네. 그럼 어떤 게 더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산 게 초기잖아요. 초기라고 치면은 직접 해 먹이는 게 조금 더 싸긴 한 것 같아요. 아, 초기에는? 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물론 이유식 값도 비싸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가격이 더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양지 뭐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아마 양지를 안 하고 한우에 뭐 안심? 다른 부위 좀 저렴한 네. 부위죠? 아니 안심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요? 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엄마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싼 걸로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아니 이유식 사러 갔는데 그렇죠. 어머니 어떤 이제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다들 그렇게 안심만 사가는데 너무 비싸다. 맞아요. 근데 영양소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써도 된다고 어차피 자기가 자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양지 사퇴 이런 거 써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라서 많이 넣었어요. 그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애가 또 잘 먹더라고요. 전 안심만 사서
적당히 먹었어요. 안심은 정말 저도 안심스러운데 이게 정말 부담이에요. 나중에 애가 많이 먹기 시작하면 저희는 특히 잘 먹잖아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너무 비싸요. 그럼 옆에서 진짜. 우리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애기, 그게 이제 이유식에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많이 재료를 안 쓰니까 특정 재료 많이 들어가요. 네, 특정 재료를 많이 쓰는데 애가 그럼 거의 메뉴가 2-3일에 한 번 하루 이틀에 한 번은 비슷비슷한 거에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지만 한편으로 애들의 취향을 위해서도 이게 사 먹는 것도 괜찮네요. 좀 종류가 다양하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브로콜리 같은 거 한 통 사면 어른들도 먹긴 하지만 애기 이유식에 쓰면 금방인가요? 진짜 양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아빠로서 궁금한데 애기 이유식에 보통 무슨 재료를 쓰나요? 이 말씀하신 한우 안심, 뭐 그러니까 소고기 안심, 그거 네. 외에 지금 브로콜리. 브로콜리, 청경채. 뭐 무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 알레르기 반응이 낮은 거 재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고기를 넣는 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철분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고기를 많이 넣는 게. 네,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신중만배도 좀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뭐 파프리카도 해보고 뭐 시금치도 하고 미역도 이제 조금 불려서 넣었고 두부도 하고 뭐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재료는 한정적이네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아기들은 아직까지 알레르기 반응에 취약하니까 뭐 그렇죠. 토요일 전까지는 뭐 거의 뭐 먹던 거 근데 그게 점점 하나하나씩 늘어가니까 또 애가 또 싫어하는 게 생기고 또 이유식 재료 중에 뭐 변비가 걸린다던가 설사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음식도 가끔 애 체질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애한테 아 이게 우리한테 맞구나 안 맞구나를 엄마가 이제 그거를 조절해가면서 이유식을 만드는 거니까 확인을 잘 해봐야 있죠. 돼요. 그래서 하나를 뭐 일주일 정도 한 3-4일 정도 이렇게 쭉 먹이고 처음에는 왜냐면 알레르기 테스트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애가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연습을 한다는 거죠. 우유로 계속 이렇게 액체를 먹다가 약간 고형물을 이제 삼키고 씹고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아요. 갖고 노는 게 더 많아요. 10숟가락, 15숟가락 뭐 남는 거는 엄마 아빠가 먹나요? 왜요? 저는 제가 먹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유식 버렸나요? 아니 그걸 어차피 엄마의 범벅을 하면서 다 놀아가지고 난 먹고 싶지 않던데 나는 저희 애는 범벅하면서 먹지 않고 그냥 입에 딱 저는 그때부터도 그냥 딱 앉혀서 먹었기 때문에 이 집은 쳐서 먹였습니다. 아니 이 집은 아무래도 서당이 있고 예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저도 앉혀서 먹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애들이 수저를 저는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에 떠먹여주잖아요. 먹여주다가 아니 뭐 4개월 5개월짜리를 누가 걔가 직접 떠먹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먹다 보면 거기 이제 손이 자연스럽게 가니까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또 촉감 놀이를 하거라 그냥 그 손은 깨끗하잖아요, 애기인데. 네, 그래서 막 지가 이제 또 그걸 갖고 입으로 넣었다, 막 그러다가 한참 갖고 놀면 나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고.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딱 입에 먹이고 이제 그만 먹 다. 근데 이유식이 거부했던 적이 별로 없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도 잘 먹으니까요. 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깨끗하게. 그랬죠. 없어서 못 먹죠. 그렇게 보면 약간 고민인 게 이가 저 같은 경우에 애기들한테 이제 이유식을 곧 있으면 먹여야 곧 해야 되는데.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먹이는 게 근데 보면 해먹이는 거랑 이렇게 사서 먹는 걸 섞어서 먹여도 네. 아기들이 잘 먹을까요? 상관이 네. 없을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애들마다 다 성향이 뭐 다르긴 하는데 잘 먹는 애는 뭐든 잘 먹으니까 그렇겠네요 저희 부부는 잘 먹으니까 애들 잘 먹어야 할 텐데 저는 예전에는 그 시판되고 있는 이유식을 정말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팔까라는 의심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신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셋째를 만약에 낳아도 저는 이걸 사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신뢰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이제 새언니가 이런 음식 가공하는 그 회사에 다니는데 저한테 한마디 한 게 있죠. 너희 집 도마가 더 더럽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온라인 사이트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명한 거. 삼각김밥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삼각김밥만 먹게 된다고. 엄청? 너무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생산 공장은 워낙 이제 네, 깨끗하게 아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변기보다 공공장소에 변기가 더 깨끗할 수 있다고. 그 비유가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만큼 관리는 더 철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병이긴 한데 좀 그래도 아이는 불안해서. 먹는 음식인데 가끔 그런 게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혹 이제 그게 어른들은 그래도 그걸 걸러내서 먹을 수는 있는데 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딜레마 같아요. 영원한. 그러니까 뭐 우리 화학물질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의 둘 다 시판 이유식을 다 먹였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근데 애들이 워낙 잘 먹으니까 그것도 처음에 초기 유식 오면은 양이 많으니까 다 얼음틀에다가 다 소분해서 놓고, 얼려놓고? 네, 얼려놓고 먹을 때 끓여서 해서 애 먹이고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골라가면서 브로콜리 먹였다가 뭐 먹였다가 애한테 애가 좋아하는 취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한우 소고기 들어간 건 너무 좋아했고 닭고기나 이런 쪽 가면은 좀 싫어하고 한우를 달라 이렇게 애들이 거의 무거운 시위를 하기도 처음부터 하고 처음부터 닭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 집 애들이 또 너무 잘 먹더라고요. 엘리오도 그러니까 되게 잘 먹고 하니까 그래서 잘 먹었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했지만 안 먹었으면 뭐 다르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안 먹는 것도 가끔 있기는 했어요. 막 옥수수라던가 나중에 그런 거 나오는 건 안 먹고 잘 그런데 그중에 이 이슈 중에 좀 문제점으로 꼽히는 거 하나가 집에서는 만약에 당근이 들어간 재료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당근을 제일 먼저 넣고서 푹 끓이잖아요. 당근이 익을 수 있게 근데 거기는 약간 덜 익은 당근이 나오는 거고요. 바삭한? 네, 그러니까 어린 먹기도 약간 좀 이거 애가 먹기 힘든데 설익은. 네, 그래서 먹다 거의 당근만 뱉는 거예요, 계속. 애는 당근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딱딱해서. 그래서 뭐 집에서 했으면은 질감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시판 이유식은 약간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아니 시판 이유식에다가 이 만든 거를 살짝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상관없죠.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익혀도 되고. 네, 밥이랑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물러버리고 좀 딱딱한 재료는 좀 예, 그렇고 그냥 내가 만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재료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를 네. 이제 우리가 그 조금씩 계속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유식을 위해서 다 할 수는 없고 그건 좀 어려우니까요. 뭐 어른들 같이 먹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어른들이 그의 식성에 맞춰도 되겠네요. 애들과 하면 더불어서 그 식재료를 같이 이용해도 되겠어요. 입맛이 변하죠. 점점 이제 간이 변해요. 간이 점점 약해져요. 네. 아예 안 해요. 보면. 그렇죠. 네. 좋죠. 계속 우리 건강에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나와서는 이 MSG에 길들여져 있고 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다산의 여왕님도 MSG. 예, 회사 나왔을 때만 뭐 MSG 즐기 집에서는. 나와서 많이 즐기 잘 드시던데. 집에서 그래서 잘 못 드신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아, 맛이 없나? 그래서 그런가. 아니, 제 친구는 그 이유식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전업 주부고 해서 자기가 다 손수 이유식으로 만들었고 먹였는데 애기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이상해갖고 그 이제 체험으로 하는 그 시판 그 이유식을 사먹였는데 애가 너무 잘 먹더래요. 그때부터 집에... 그거를 시켜가지고 애가 너무 자기가 한 건 안 먹어서. 그럼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예. 근데 시판 이유식도 종류가 있는 게 이렇게 끓여 나오는 액체형에서 이렇게 밀봉해서 냉동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 있고 그거 말고 동결 건조돼서 가루형 제품이 있어요. 그건 정말 간단한 게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돼요. 스틱형으로 돼 있어요. 네. 마켓컬리 네. 뭐 그런 거 가서 어디 여행 가 있을 때 애 먹일 때 급하게 막 휴게소나 이런 데 가서 뜨거운 물 바로 해다가 거기다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그게 어느 게 혹시 그러니까 해보시기에는 어느 게 괜찮아요? 동결건조나 동결건조를 먹었을 때는 애가 금방 배고파요. 아 분명히 먹기는 먹었는데 애가 좀 덜 찬 거예요. 숙을 딱 뺀 다음에 거기다 다시 네. 그거니까 가루형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밥에 약간 비벼 먹는 그런 스타일 있죠. 그래서 가루 풀깍개보다는 네, 조금 다른데 예, 그거를 비벼서 하면은 거기에 계란이랑 무랑 다 들어있어서 밥이 뜨거운 밥에다 그걸 이렇게 녹아서 같이 버무려져서 애가 먹을 수 있는 거기다 물만 조금 더 붓고 농도 조절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먹이고 그런 게 있는데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는 실온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판되고 있는 파우치형 엄청나요. 예, 이유식 그런 거는 뚜껑만 일반 음료수처럼 돼서 뚜껑만 따서 먹으면 애한테 애가 바로 그냥 쭉쭉 짜 먹을 수 있는 아 짜 먹어요 이유식을? 네네 짜 먹는 이유식도 있고요. 연령대별로 다 있어서 하긴 뭐 네, 편해요 좀. 저만 해도 뭐 분유 같은 거 이제 뭐 잠깐 아직까지 외출을 막 자주 하지 않지만 집 근처에 갈 때는 그냥 분유를 다 이렇게 따로 가루 분유를 소분해가지고 물이랑 준비해가지고 나가는데 요새 뭐 액상 분유도 액상 많이 분유. 먹이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왠지 그거는 완먹이다 보니 어색할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네요.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요. 집에서도 그냥 딱 따가지고 쉽죠? 되게 간단하니까. 왜냐면 이거 뭐 뜨겁게 뭐 안 하고 안 해도 되니까 간편하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또 통도 그냥 이렇게 페트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되고 그것만 쌓아놓고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편하려면 정말 요새는 정말 많이 편해졌네요. 편하려면 많이 편해요 진짜. 절구로 이거 안 빠도 되고 예. 절구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가에 트러블도 안 생기고 괜찮네요. 뭐가 이거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은 우리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받고만 자라서 뭔가 희생이라든지 이런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육아가 너무 힘들고 그러셨군요. 육아는 힘들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 요즘 우리 또래들은 그래서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막 이유식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이러려면 정말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아이한테 다 전해지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네. 지금 예전 부모님들 그냥 단순히 희생으로만 해야 됐고 그때는 뭐 사실 이런 제품도 없었죠. 없었고 네. 지금 워낙 잘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우리 다산의 여왕님이랑 옆집 언니만 해도 5, 6년 전만 해도 이유식 제품들이 이렇게까지 좋지도 않았어요.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지금보다는 신뢰도가 아마 더 떨어졌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케미포비아 현상이 많이 생기면서 그 애들 관련 제품 뭐 먹이는 거나 입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히 품질 네,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들도 깜깜해졌어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금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사먹는 이유가 더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애기가 꼭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를 맛있게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잘하는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잘한 사람들이 한 걸 사서 주면 되죠. 이유식 같은 경우에도 음식 하는 게 너무 싫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뭐 워킹맘이고 전업맘이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요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 이유식을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남편이랑 싸우게 되고 애한테 짜증내게 되고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딱 이유식 신청해가지고 먹이고 그냥 이게 먹이는 것도 일이에요. 안 먹는 애들은 안 먹으면 뭐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초보 엄마라면 그게 내가 죄 짓는 건가 나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나 나쁜 엄마인가 이럴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다 그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재료들이 다 비싼 건데 애가 안 먹으면 참 속 타겠네요. 정말 속 타야지. 아 그거를 막 아까 다산의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촉감놀이 하고 있으면 저는 제가 먹었다니까 그래서 잘 먹고 촉감놀이했는데요 뭐. 예? 다 먹고 나서 근데 현우가 요만한 것 안심이 2만 얼마잖아요. 요만한 거에 한 주먹도 안 되는. 예. 네. 진짜 첫째 때 왜 그렇게 그것만 고집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이유식 뭐 애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이유식 책을 사잖아요. 다 거기에 재료가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그런 식재료들 뭐 혹시 팁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유식 만들 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팁이나 저처럼 아까 뭐 양지나 이런 거 불고기 해도 돼요. 불고기 거리도 조금 더 싸잖아요. 안심이나 이런 것보다 굳이 그러니까 안심을 고집할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안심이 좋다고 하니까 예, 안심을 하고 이제 조금만 애가 크면 다른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양하게 고기의 종류를 해도 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봤는데 이분은 고민이 애가 너무 분유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10ml만 더 먹으면 되는데 그 10ml를 더 못 먹는 거예요. 더 먹으면 애가 불러서 계속 토해내고 그러니까 애가 몸무게도 아직 또래보다 많이 작고 성장 속도도 많이 느리고서 그게 걱정인 거래요. 저 분유도 지금 되게 비싼 건데 그 못 먹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먹일 방법이 없냐고 다들 댓글이 전부 다 공감한다고 라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먹거든요. 둘 다 모든 조도 지금 다 먹는 스타일인데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저랑 동생을 키웠을 때가 거의 잘 안 먹었대요. 밥을 따라다니면서 먹여도 안 먹고 뭐 고기 반찬 해줘도 안 먹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고생을 했는데 손주 녀석들이 엄청 잘 먹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얘들은 그냥 먹는 거니까 편하다고. 그때 어머니가 맛이 없게 해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문득. 이유식을 맛이 없어. 잘 먹는다는 거 자체가 10ml를 안 먹는 애는 어떻게 안 돼요? 방법이 없는. 딱히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냥 기다려주고 애가 좀 클 때까지. 아니면 이 왜 우리 어딜 가서도 물을 이렇게 따라 마실 때 뭐 생수든 아니면 정수기 물을 이렇게 컵에 따라 마실 때 꼭 보면은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이만큼씩 조금씩 남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애들도 아 뭐 굳이 뭐 약간 남기는 게 아닌가 혼자 추측을 해보는 저희 아빠가 그렇거든요. 아니, 커피를 드시면 항상 밑에 남기는데 왜 남기는지 아세요? 찌꺼기? 찌꺼기 맞게 마시지.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다, 저도 실제로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약간 먹다 보니 분유 찌꺼기 이래서 안 먹지 않을까. 하긴 분유 같은 거 섞으면 잘 안 섞여서 뭉치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바닥에. 잘 섞어줘야죠 사실. 또 먹다 보면 식잖아요 분유가. 식어서도 안 먹기도 하고 실제로 아 그러니까 차가워지니까. 분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먹일 때 물론 보통 저희 애들은 거의 10분 내로 빨리 먹긴 하지만 막 너무 졸리거나 하면은 밤에 30분 이상 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분유 젖병의 이제 온도가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으면 애들이 딱 안 먹더라고요.
다시 이제 데워서 주면은 잘 먹고. 그러니까 아마 그 10ml를 덜 먹는 거, 그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너무 오래 먹어서 식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맛이 없어. 그러네요. 그 있었으면 제가 댓글을 한번 달아드렸어야 되는데. 네. 저희 둘째도 이렇게 먹다가 물이 조금 식어지면, 이렇게 제가 물, 뭐지? 그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약간 좀 이제 덜 따뜻한 상태에서 되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먹다가 중간에 이제 차가워지면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살짝 이제 데펴가지고 이제 중탕해서 살짝 해가지고 갖다 주면 또 끝까지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취향의 문제일 수 있는 게, 우리 네, 어른들도 사실 보면 그건. 먹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애들도 자기 취향을 이해해줘야죠. 네. 그리고 애 키우면서 제일 안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너무 그 한편으로 우리가 육아 지침서나 그런 거에 정보에 너무 평균 막 그런 거, 그 애 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숫자 뭐 뒤집기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 서로 힘들어요.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유 텀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오늘이 딱 100일이거든요. 100일인데 이제 수유 텀을 되도록이면 100일에 맞춰서 하면 하루에 뭐 4, 5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체계 얘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먹이려 하다 보면 그 숫자. 그러니까 아, 3시간 텀을 4시간까지 늘리기 위해서 3시간 한 45분쯤 되는데 애가 배가 고파서 아주 막 울어 제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4시간 시켜야 돼 해 가지고서는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부모님들 지금 같이 양육 그 육아를 해 주고 계시는 이제 장모님 같은 애 성격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거 하시기도 애가 하고. 타지 옆에서 애가. 근데 뭐 한편으로 그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닌데. 한편으로 이제 그 자꾸 한편으로 얘기하네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요 텀 그리고 그 숫자 아까 말씀하신 규칙적인 그런 규칙적인 그리고 그 양 그것도 뭐 일정 부분 이상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정량을 또 맞춰서 먹이려고 하다 보면 애가 조금 더 배가 고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주게 하기도 하고. 진짜요? 조금 먹어도 살찌는 애도 저는 있어요. 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렇게 양껏 먹였더니 병원에 갔더니 너무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덜 그러니까 배가 고프게 먹이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오버해서 먹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아 정보나 혹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들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이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약간 교육상 정답. 그렇죠. 정석. 그게 아니면 틀린 것처럼. 틀린 것처럼 하니까. 다른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틀린 것처럼 돼버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가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유식도 똑같잖아요. 애들이 막 잘 먹는 아이도 있지만 뭘 못 먹는 아이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 너무 그렇게 애가 타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신진대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잘 먹더라도 살이 안 찌는 애들도 있고 잘 먹는데도 또 살이 찌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또 부모가 그거는 맞춰서 키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유식을 너무 안 먹는다. 근데 엄마의 그걸 좀 봐야 돼요. 엄마가 이유식 먹이기 전에 뭘 많이 먹이는 엄마들 있거든요. 맞아. 일단 배고파, 그러니까 이유식이든 분유든 애가 배가 고파지기 전에 먹이는 게 중요해요. 딱 배고플까 하는 찰나에 딱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배가 고프고 난 한참 뒤에 먹게 되면 애들 잘 먹지 않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밥 시간 지나면 맘 먹듯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시간이라는 게 이런 게 그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사이클을 그러겠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정해서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야기 약간 조금 전환을 해보자면 이제 이유식을 떠나서 이제 애들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사실 뭐 어른들도 우리 육아하다 보면은 사 먹는 경우가 또 많죠. 배달도 시켜 먹고. 요즘에 저희 동네에서는 그 반찬 가게 한 곳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는데 네. 엄마들 어린이집 엄마들이 거기에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맛있나 보네요. 뭐 맛있고 깔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단 뭐 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매일매일 밑반찬이라고 바뀐, 해서 이게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렇게 올라와서 가실 때가 있는데 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잖아. 아니 이것도 상하면 또 마음 상하잖아요. 또 부모님이 신경 써서 해주신 그래서 보니 그걸 또 이제 상할까봐 다시 냄비에 담아서 다시 끓이고 해가지고 옮겨 담고 그러면서 이제 아 언제 끝나지 할 정도로 이제 오래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반찬 가게들은 소분해서 그러니까 소량으로만 딱 먹을 수 있고 한두 번 먹을 만큼 오늘은 여기 먹고 싶으니까 여기 먹고 내일은 또 다른 걸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비용상의 문제나 한편으로 계속 오늘 한편으로 하고 싶네요. 누구 편이에요? 한편이에요? 두 편으로 그렇게 보면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사 먹는 거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저는 또 안 사 먹기 때문에 실제로 아 저도 안 사 먹다 가봤잖아요. 안 사 먹다가 네
근데 아침에 거기에 가면 좋다 그래서 직접 만들고 있다 그래갖고 아침 일찍 눈 열 때 갔거든요. 네. 계속 참고 싶죠. 진짜 주방이 완전 오픈형으로 돼가지고 엄마들이 많이 갈만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죠? 완전 오픈형으로 해서 직접 조리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반찬을 사가지고 이제 아직 뚜껑을 안 덮은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어차피 제가 살 거니까 네. 손으로 하나 좀 집어 먹었거든요. 시금치를. 그래도 되나요? 아, 내가 살 거니까 제가 살 거를 담아갖고 바구니에. 근데 이제 뚜껑이 아직 안 덮여갖고 이제 덮어주세요 하고 가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길래 그냥 손으로 하나 집어먹었는데 진짜 간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집 반찬처럼. 그래갖고 아 여기는 왜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는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씀하신 대로 분유나 지금 이유식이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좋아지듯이 반찬 가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간이 세고 세고 더 신경 쓰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드는 과정 같은 것도 그렇게 공개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엄마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전 전 공정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완전 오픈형으로 그 모자며 마스크며 다 쓰고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핏 어디서 봤는데 서울의 금호동? 성수동? 응봉. 응봉 금호지역. 그쪽에 아주 유명한 반찬가게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어디 대기업에 뭐 사장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차리셨다고 했나? 그 집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동네가 이제 나름대로 강남 엄마들이 또 이제 이사를 많이 가서 사는데 약간 좀 까다로운 엄마들이 그 집에 가서 반찬을 정말 왕창왕창 산다고.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이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반찬 사 먹는 게 우리는 지금 안 사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집에서는 지금 거의 뭐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사 먹고 나물 같은 것도 지금 뭐 직접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찬 가게에서 소량 사서 뭐 집에서 애들 먹이시는 분도 많고요. 나물이 진짜 귀찮죠. 몇 번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특정한 그런 메뉴 같은 거를 미리 주문을 해놓으면 반찬 가서 미리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주문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엄마 아빠 뭐 엄마만 요리하는 게 아닙니까? 아빠든 손맛이 너무 없으면 사먹은 거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게 애들이 굳이 맛없는 걸 먹을 이유가 있나 싶어요. 제가 어제 운동을 하고 올 테니 집에서 아이랑 놀고 있으라고 그러고 운동을 하고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운동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밥을 해놓은 거예요. 서프라이즈 한 남편분이? 네, 남편분이. 근데 이게 시금치가 네. 시금치가 아니라 아, 묻히셨어요? 시금치를 직접 반찬 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대요? 아이고. 시금치를 하신 거니까 딸내미가 시금치를 좋아하니까 시금치를 했는데 남자 손으로 얼마나 이걸 짰는지 짠지처럼 만들어놨구만. 식감이 없겠네요. 네. 게다가 한 10초 정도 데쳐야 되잖아요. 네. 한 10분은 끓인 것 같아요. 아 질겨. 완전 그냥 게다가 이제 쫙 짜가지고 단무지로 만드셨네. 아니 요 책을 보고 하셨을 텐데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아니 그런 거 안 보죠. 그럼 혼자 그냥 한 거죠. 뭘 알고 제가 하는 거 이제 뒤집어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이제 한 건데 혼자 먹는데 하셨다는데 근데 멋있네요. 네. 그렇지? 아니 근데 그때만 이해 주기 조금 심하네요. 아니 그래도요. 어쨌든 저는 안 먹어서 넘길 수는 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다 모두가 손맛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요리책을 보든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든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굳이 억지로 안 되는 건 다른 부분에서 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시리님도 보면은 사드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아직까지 반찬을 사 먹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진짜 특이한 그러니까 게 즉석 식품 같은 거는 기업에서 나온 거 제품을 사 먹었는데 난 그게 너무 특이해. 네. 반찬 가게는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완전 공개돼 있어요 만드는 게. 네, 잘 만들어요. 그 나는 보고서 아 저 사람들 진짜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네. 실내에서 전 다음에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런 거는 근데 말씀하셨던 반조리 가공 제품은 즉석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 사실 모르는데 더 그러니까 그런데 반찬 가게는 못 드시겠대. 이거 아 근데 반찬가게는 못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네, 갔는데 딱히 땡기는 반찬이 없어서 매번 그냥 이분은 그냥 오는 거죠. 좋아하시는 그리고 요즘 저희 엄마께서 전자레인지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아주 감명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전자레인지가 생긴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많았어? 계란찜 네, 여태까지 오븐을 썼거든요. 그냥 일반 가스레인지를 쓰고 아 오븐이 전자레인지 기능이 없는 네 그냥 일반 옛날 진짜 오븐이 전기 오븐이었어요. 오븐이나 뭐 다른 거로 했다가 전자레인지를 반대했다가 샀는데 전자레인지를 간편하게 계란찜도 막 만드네? 계란 후라이도 그냥 돼. 설거지 하기도 너무 편해. 그거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전자레인지로 데피기만 하는 것도 전자레인지 지금 처음 그렇게 써보셨단 말이에요. 네. 손이 아마 여기 전자레인지로 네, 전자레인지 사용하면 감동받을지 몰라요.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오븐으로 할 수 있는 이분들 80만 된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이 대화들. 전자레인지 이제 써봤어요. 어머님 60대 중반이신데 네, 전자레인지 안 쓰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의 그 세대에는 저 키울 때에는 뭐 시판 이유식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동생이 시판 이유식을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엄마가 말리지 않을까 했는데 엄마는 그냥 말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다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엄마의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솔직히 이유식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럼 사서 써서 먹어봐라 했는데 해보니까 맛이 괜찮네? 요즘 이유식 말고도 애들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군고구마라던가 이런 거가 이유식의 시판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걸 또 사드세요? 말랭이. 뭐. 아니요. 말랭이가 아니라 군고구마를 으깨서 약간 이유식처럼 만든 게 있어요. 간식용으로. 네, 간식용으로 물 같은 것만 조금 부어서 살짝 저어서 하면 군고구마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리님 집은 반찬 가게를 이용 안 할 뿐이지 딱 아니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까 무슨 뭐 이렇게 말린 거? 그거 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루로 네, 처음 그거 무슨... 많이 팔아요. 동결 건조한 네, 그런 거 저는 유기농 식품 코너에서도 많이 팔고요. 그게 근데 무슨 식감이 그게 있어요? 맛이 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이유식 같은 거 죽 같은 레벨이에요. 맛이 없고 쌀이 약간 조금 튀겼다고 그랬나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라서요. 저는 사실 그런 제품은 네.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의 오차즈케를 해 먹을 때 그 제품으로 돼 있는거나 혹은 국 요즘 즉석국 즉석국도 이제 뭐 네. 어디 즉석국? 캠핑이나 네. 나갈 때나 집에서 아, 뭐 먹을 일이 없지만 네, 동결 건조된 즉석국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뭐 여행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오늘 모순의 여왕. 시린이 원래 모순의 여왕입니다. 아니 이유식용 즉석국도 잘 나와서 뭐 소고기국 같은 것에 있어서 뜨거운 물만 부어서 한 다음에 밥 같은 것만 섞어서 말아서. 왠지 근데 이유식 동결 건조한 이유식은 조금 나도 네. 꺼려져요. 아, 맛은 없어요. 동결 건조는 네. 확실하게. 그거는 조금 아니 어른들 거 끓이면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른들 걸 간을 안 해가지고 어른들도 간한 거 안 좋은데. 저희는 간을 해서 먹기 때문에. 아니 저 시린님 집은 사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리님 이제 맛없다고 불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 반조리식품 요즘 뭐 드시기로는 즉석식품이 어느 게 인상적이었나요 혹시? 인상적인 거는 네, 워낙 사드시니까. 네. 일단 홈플러스 마트에 가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제품이 이유식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이유식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시리님 드시는 집반찬. 애들하고 같이 추천 추천. 최근에 아직 사보진 못했거든요. 어제 새로 발견을 해서 사려고 했는데 먹지 않고 추천을 드시고 나서 추천하잖아요. 네, 드시고 추천을 좀 하고 아, 추천을 안 먹고 해요? 추천을 안 먹고 정말 모순이네요. 드시지 않고 추천을 괜찮을 것 같다.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정말 궁금해. 이거 사먹고 싶어. 제가 시리님 옆에서 한 번씩 시리님 사드시는 거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사드시고서 맛이 없네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추천을 못 해드리겠네요. 아니 왜 육개장 이런 거 아 육개장 이런 거는 맛있어요. 육개장 미역국 같은 것도 잘 나오고요. 요새 보면 이제 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지만 우리 뭐 상호 다 얘기하니까요. 우리 뭐 광고 안 받는 지금 상황이니까 뭐 비비고나 피코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들 보면 확실히 저도 보면 비비고 육개장 이런 거는 몇 번 먹었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큰 통에 큰 것 같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량으로 끓였을 때 나올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골라야 돼. 그리고 뭐 설렁탕이나 사골곰탕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집에서 끓인 것보다 어찌 보면 이 즉석 제품들 반조리 제품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찌 됐든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집 개수대랑 냄비가 더 더 넣을 수 있다니까요. 아, 근데 그 즉석 식품 이제 간편식을 사 먹는 게 제가 작년에 생일날 네. 신랑이 이제 뭐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미역국을 어디 거를 사다가 네네네. 아침에 그걸 해줬더라고요. 자기가 끓였다 그랬는데 제가 또 쓰레기 봉투에서 그 봉투를 발견을 했어요. 혹시 동결 건조 제품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봉지처럼 파는 그 비비고 같은 거. 네네네. 근데 비비고 건 아니었고 네. 다른 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뚜기인가?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그대로 끓였대요. 네. 너무 짜서 못 먹겠는 거예요. 짜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집에서 해 먹는 건 분명히 짜죠. 너무 짜.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드시던가 하면 돼요. 근데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걸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먹는데 도저히 애들은 먹으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걸. 그러면 거기다 물을 넣어 드시면 되잖아요. 너무 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아니 이거 짜. 맛이 너무 없는 거야 나는. 맛도 그 너무 짜고. 참고로 여러분 다산의 형님 이러고서는 밖에나 식당에서 참 잘 드십니다. 아니 잘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도 잘 드시고 좀 모순적이죠. 어떻게 못 시켜 먹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용 못 시켜 먹나요? 비용 왠지 죄송해서요. 아 배달맨들에게. 예. 그것도 참 모순적이네요. 먹고 싶었는데. 배달면이 날씨가 좋은 날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배달이 하기 힘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간편식 아닙니까 배달식? 아니 근데 그런 데는 또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결해 조금. 내가 말하고 지금 너무 모순이었어요. 네 배달 음식은 한편으로는 아시죠 그 우리 이번에 네. 우리 네. 저번에 3층에서 상상도 그런 말씀하지 말고 여기 보고 어디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아니 중국집에서 떡볶이도 하고 족발도 하고 막국수도 하고 다 받잖아요 전화를. 아 그렇죠. 네. 상호는 중국집으로 해놓고서. 네. 전화기 여러 대 이렇게 네. 해놓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시리님이 사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안정성에서 뛰어날 수도 있어요. 아, 요즘 우리가 햇섭 뭐 그러니까 그리고 농축산식품부에서 네, 다 인증받은 것도 많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서 음식 가지고 함부로 장난쳤다 그 회사가 정말 문 닫는 경우 그렇죠. 받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보면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요즘에 네. 먹는 쓰겠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짜면 적절히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짠 음식을 사실 뭐 좋아하시면 건강에 좋진 않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고 너무 짜다 싶으면 특히 애들 먹일 때 짜다 싶으면 미리 물을 부어서 끓일 때 조금 싱겁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뭐 엄마가 정성 들여서 해준 게 가장 좋죠, 네. 좋긴 하지만 거기에 정성을 쏟느라 아이에게 소홀하면 그렇죠. 그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가치를 줄 것인지를 본인이 잘 판단한 다음에 네.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이 아마 가장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육아에 정답이 없잖아요. 모두 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또 성향이 처음이니까요. 그렇죠. 난 처음은 아닌데.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 다산의 여왕님도 이제 첫째, 둘째까지랑 또 셋 키우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많이 유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지금 둘째까지도 애들 국은 따로 끓이고 제가 만약에 김치찌개나 좀 자극적이게 땡기면 뭐 꽃게탕이나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국을 항상 두 개씩 끓이거든요. 삼시세끼를 네. 먹는 것들을. 근데 셋째가 태어나면 이유식을 하게 됐을 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유식 죽을 끓이고 애들 국을 끓이고 어른들 식사를 또 준비를 하고. 네, 그럼 진짜 스트레스를 꽃게찌개 이런 거 할 때요. 처음에는 간을 안 하고 해서 야채랑 다 넣고 마지막 거만 딱 넣으면 되잖아요. 고추장이나. 그러게요. 아 근데 저희 애들이 입맛이 항상 저는 애들한테 이제 뭘 먹고 싶냐 오늘 아침에 또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뭘 먹고 싶은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저는 이제 그거를 맞춰갖고 하거든요. 근데 또 저나 어른들이 또 땡기는 것도 이제 또 다르게 있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되게 여러 번 준비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 주말에. 어쩔 수 없네요. 본인이 그렇게 드시니까 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이네요. 그 얘기도. 약간 이제 아 진짜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 거예요. 아 피곤하면 스스로 만드는 건데 그게 이유식을 사먹여야 되나? 그렇네요. 모순이었네요. 오늘 이리저리 모순이네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사서 드시고 이유식을 하세요. 그러게요. 배달을 더 열심히 시켜 먹어야겠네요. 본인 드시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건강에 뭐. 원래 저는 그렇게 제 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 맛을 그렇게 구별하시는 분도 아니니까. 저희가 다 편식이 있어요. 아니, 아까 나왔네요. 제가 딱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을 해가지고 내가 또 오늘 또 뭐라고 엔딩을 잘못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도를 걸으면 됩니다. 예. 네. 웃겼네요. 아, 정말 갑자기 제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나는 엔딩을 했는데 뒤에서 또 아, 엔딩을 해가지고. 네. 왜 아무도 저를 안 막으시지 않았죠? 약간 눈치가 없는. 아니.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럼요. 네. 어쨌든 여러분 너무 아이한테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유식 뭐 사 먹어도, 사 먹여도 상관없어요. 그거 이제 제대로, 제때 이제 잘. 네, 애가 먹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크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반조리 싶은 거 사드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유식에 대해서 유명한 업체들 네 군데 비교 기사가 곧 나갈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깨알 흥보네요.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기대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전세요가